건 얘기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려 흉기를 휘둘렀나? 제목 그대로입니다. 윤성희 씨의 부친 살해 사건이 NC소프트 주력 게임인 리니지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박준 변호사님. 네. 이 피의자가 보니까 고가의 게임 아이템 거래, 그것도 NC소프트의 리니지 그렇죠. 게임을 거래를 시도했더라고요.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지금의 NC 소프트를 만드는 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그 유저가 많은 아주 아주 많은 그 게임인데 그 게임은 이제 그 아이템을 사고 팝니다. 뭐칼 같은 거 사가지고 그 칼이 좀 좋으면 이 게임에 아주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생기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용의자가 피의자죠. 피의자가 고가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거래했던 정황들을 이제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빚이 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리니지 게임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리니지 게임이 문제 있으면 리니지 게임 본사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좀 제3자로 보일 수 있는 김택진 그 대표의 장인, 윤성 이사의 장인, 아버지한테 그런 행위를 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추론적인 가정이고요. 만약에 정말 리니지 게임 저도 뭐좀 해봤는데 대부분 밖에서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좀 현금으로 사야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정말 뭐 수천만 원채 거래를 했다고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게 동기가 되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 교수님 또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지만 또이 피의자가 빚이 한 8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금융거래 내역을 좀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예, 지금 경찰에서 이 사람의 이제 그 금융 거래 내역 아마 영장 신청해가지고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알려진 바 대로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아마 부동산 범위 이런 거 부동산 하시나요?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어떤 실패를 한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건물 관리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관리회사에서 실적급으로 월급을 받기로 했었는데 실적이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쪼들렸고, 채무가 한 8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한 2, 3천 되고, 지금, 어머니가 한 5천 정도 돼서 한 7, 8천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근래에 아내하고 이혼을 했고, 어머니하고 이제 둘이 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월뭐한200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요, 저 매월 한 200만 원 가까이 빚에 대한 이자까지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좀더 궁금할 텐데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게임머니 같은 거막 몇백 원씩 하는 게 있거든. 그걸로 뭐 많이 탕진을 했는가? 채무 관계 연결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자기가 빚이 2, 3천인데 부모 빚이 한 5천 있다니까. 그래서 한 8천 되니까 이자 원금 합쳐서 한 200씩 나가는데 이자만 2, 300 나가면 수십억이. 그래서 우리가 금융계좌 영장을 신청해놨어요. 이게 없으니까 돈을 뺏었다든가 뭐가 이렇게 증명을 안 하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글쎄요, 저 그냥 단순히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돈을 했던 게 아니라 저빚좀 막대한 좀 어느 정도 되는 빚과도 게임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진 대로 한 달에 200 내지 300만 원씩 그 이자를 빚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이 리니지 게임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그걸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리니지 게임으로 빚을 그 지게 된 것인지 그 여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리니지 게임 때문에 이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면 다각도의 사건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리니지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게임 그 거래 이 관계되는 거를 전부 다 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곽 교수님, 근데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 게임과 연관이 있다면 범행 대상을 직접적 인물로 선정했을 법도 한데 조금 벗겨나야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뭐 게임을 하다가 중독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뭐 게임 회사를 대상으로 뭐 소송을 제기하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제 뭐 보상금 같은 이런 걸 갖다 받지 않고 사실 이 게임을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만큼 노력과 의지로 그걸 극복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개인 탓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굳이 이제 뭐 해석을 억지로라도 이제 해본다면 만약에 이 게임 회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감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그 회사의 뭐 대표라든지 사장이나 또는 게임 개발업자 이런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래도 뭐 이 회사와 관련된 사람 자기가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이 회사와 관련됐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접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뭐 그런 사람,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만만한 그런 어떤 범행 대상을 뭐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찾아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굳이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한다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살인까지 이제 저지를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원한이나 분노가 있거나 또는 뭐 어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그런 어떤 채권 채무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돈을 노린 강도 사건 뭐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장 좀 돈 많고 자기가 뭔가를 갖다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 보면 주로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많거든요. 뭐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다가 뭐 유감스럽게도 피해자가 선택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피의자가 지금 하는 팩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냥 고가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윤송희 씨의 부친을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너무 연관시켜서 하재근 변호사님 볼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리니지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리니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리니지를 출시한 회사 대표의 일가 친척을 어떻게 뭐 살해할 수도 있다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상상을 하는 것은 좀 앞질러 간 것일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로 이 게임에 몰입을 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앞질러서 생각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네티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이 리니지 아이템을 우리가 이 실질적인 물리적 가치가 없는 물질적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고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강하게 이 게임에 몰입을 했었구나. 그렇죠. 게임에 그렇게 과도하게 몰입을 하면 사람의 뇌구조가 조금씩 사고방식이 변하는데 뭔가 또 굉장히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깊이 있는 사유를 못하게 되고 좀 폭력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자기가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유층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증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하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증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필요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이 필요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만 머리 사고구조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돈 필요하니까 해치고 뺏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